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의 한 소년이 극적으로 구출되었는데 어떻게 하다 길을 잃어버렸는지 스토리를 들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자, 제목을 일단 Safe and Sound라고 한 거 보니까 건강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잘 돌아왔는데요. A boy who was lost for 6 days in the woods was recently discharged from the hospital이라고 했네요. 자, 장장 이 숲속에 6일 동안이나 실종됐던, 길을 잃었던 한 소년이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He is in good health. 몸 상태는 아주 좋은 상태이고요. And tells the press he can't wait to go back to school. 어서 빨리 학교로 다시 이제 복귀하고 싶다. 다시 학교를 다니고 싶다라고 언론에 발표를 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On May 28th. 지난 5월 28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야마토 타누카, a 7-year-old Japanese citizen of Hokkaido, was dropped off on the side of the road for misbehaving during a family trip. 자, 5월 28일, 7살 이제 일본 어린아이죠. 홋카이도에 사는 주민인데요. 야마토 타누카 어린이가 중간에 이제 우리가 차에서 너 내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린 것이죠. 왜 그랬냐면은 길가에. 자, 그 이유가 4 뒤에 나와있죠. misbehaving. 우리 어린아이들이 특히 굉장히 못되게 행동하고 때를 부리고 제대로 막 이렇게 하지 못할 때 부모님이 이제 너의 행동을 똑바로 해라 라고 할 때 그 behave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예의도 안 지키고 때를 쓰고 안 좋게 행동을 한 거예요. 가족 여행을 가는 중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했기 때문에 길가에 세워두고 너 그럴 거면 같이 가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세워두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When his parents drove back for him. 물론 이제 잠시 벌을 주기 위해서 내려! 이렇게 한 다음에 운전해서 가다가 다시 drove back. 이제 다시 후진을 해서 아이를 태우려고 이제 했는데 he was nowhere in sight.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A rescue operation was quickly launched. 자, 아주 구조 이제 작전이 재빠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the search was scaled back when no trace of him was found.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소년의 흔적이 전혀 찾아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구조하는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수색도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 볼까요? Unbeknownst to the rescue teams. 자, 그 구출 구조대가 알지 못한 사이에 Yamato had wandered off into a nearby forest and made himself at home at an empty military camp. 자, 구조대는 꿈에도 꾸지 못한 장소에 야마토는 사실 그곳에서 이제 쉘터를 마련해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근처 숲에서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한 비어있는 군 기지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이제 자신이 이제 거처를 마련을 한 것이죠. Six days into the search. 자, search 수색하는 것이 6일째 들어섰을 때에 military staff entered the base to prepare for a regular drill. 자, 군인들이 이제 아이를 찾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이제 훈련을 늘상 하던 훈련을 위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 군 베이스로 들어갔을 때 and found Yamato tucked between two mattresses. 두 개의 매트리스 사이에 이제 끼어서 이렇게 거기에 꼭 이렇게 야마토가 있는 거를 발견을 한 것이죠. Although he was dehydrated and had a mild case of hypothermia, Yamato was in fairly good condition. 자, 6일 동안이나 뭐 혼자 있었으니까요. 뭐 당연히 물이 부족했기 탈수 증세와 또 저체온증의 그런 그게 마일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살짝 그런 기미가 있었지만은 뭐 심각한 게 아니었던 거지 상당히 좋은 건강 상태였습니다. On June 7th, he was released from the hospital. 자, 6월 7일 병원에서 퇴원을 했고요. Told reporters, I'm okay. 기자들에게 저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부모는 어땠을까요? Despite public outcry, Yamato's parents will not be charged with child negligence. 자, child negligence라는 거는 아이들을 잘 세심하게 케어하고 보살펴 줘야 되잖아요, 아동은. 그런데 아동을 잘 돌보지 않은 아동 방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방임이라는 그런 과실로 죄로 기소를 당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떻게를 숲
그런 외진 길가에 두고 갈 수가 있느냐, 애를 그렇게 방치할 수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성토를 했지만 부모님은 이제 아동 방임죄로 기소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I poured all my love into my son, but I will do more to protect him. Yamato's father, Takayuki Tanuka stated in a press conference. 자, 야마토 타누카의 아버지가 되겠죠. 타카유키 타누카 씨가 야마토의 아버지신데요. 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온 사랑을 아들에게 이렇게 부어서 키웠고, 하지만 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애를 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단어는 다섯 개가 나왔습니다. misbehaved, 과거 형태가 나왔고, rescued, of course. 또 똑같이 wonder and prepare pouring 단어의 form을 보면은 우리가 문제를 좀 추측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Number one, the survivors were by the coast guard. 자, 그 생존자들은 coast guard인가 해양 경비대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해양 경비대에 의해서 자 생존자 경비대 이런 말의 뉘앙스를 통해서 그렇죠 구출되었습니다. 구조되었습니다. Rescued by, right? 수동태 form으로 나온 거네요. Number two, don't let the children.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하지 너무 멀리, too far에서도 이제 이거 힌트가 나올 수 있고, let 동사가 나온 경우 여기 항상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되겠죠. Wander off, right? Too far. 아이들이 너무, 애들은 또 특히 어린아이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게 갑자기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멀리 이렇게 가지 않도록 하세요 라는 거죠. They will be arriving soon. 그들은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We don't have much more time to. 자, 우리가 뭔가를 해서 대접해야 될 사람들이 곧 온다는 얘기는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number four, he has been. 자, has been이라는 걸 봤을 때 뒤에 동사의 form이 ing, verb ing가 나올 것 같아요. Pouring all his time into the project. 그는 그 프로젝트에 자기의 모든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라는 거가 되겠죠. The last one, the children misbehaved during dinner. 저녁 먹는 시간 아이들이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의 바르지 못하게 행동했습니다. 라는 거가 되겠죠. 자, misbehave 할 때 우리가 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꾸중을 들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다가 내려놓고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살짝 겁지르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시간차가 아마 조금 네, 길었던 것 같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